유님 또 수고하셨어요. 오케이, 바로 나가시네. 씨, 아저씨 왜 이리 빨리 나가. 자, 미약타임을 까보자. 오늘 모았는 거. 오늘 액세서리가 좀 많아. 미약인템 두인벤 라트마니카. 혹시 미약인템이 잘 모여? 어, 트래굴도 있다. 트래굴 무기 연달아 까볼까 내게? 오늘의 미약템 그거는 잘 모르겠다. 오공은 데인티 속박 쓰레기. 나친도는 극화 하나부터 있어가지고. 아 밑에 데미지 원소 쓰레기. 귀신 들려 환영 쓰레기. 어? 아 이거 필요했다. 물피 원소. 별로. 어? 아 아깝네 이거. 아 좀 아깝다 나 침도. 그러니까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딜이 있잖아. 딜이 모질라가지고 못 깨거든.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줄여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. 딜을 맞추는 식으로. 아, 이러다. 꽝, 꽝. 꽝. 어? 이나리우스. 아, 나 이런 거 있다. 네, 토금 광피. 아, 5단 가면 갈수록 많이 필요해. 제세스, 드래그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트래굴 무기 5개네. 얍. 거덴데 뭐지? 뭐 이런 개쓰레기 다 있어 이거 씨. 155% 최악값이 150이거든. 고덴 안 땄으면 5개 중에 고덴 없다고 보면 돼. 확률로 보면. 봐라, 확률로 보면 없어. 그 다음에 액세서리 뭔가하고 나침도 하고 좀 많네. 뭔가 8개? 8개 있네. 나침도 7개 있네. 아 8개 있네. 나침도. 아 나침도 별로. 덴티는 고대 아니면 볼 거 없고. 자감 나침도 뭔가 아웃. 재강 광피 볼 거 없고. 광피 피해 딜 옵션은 뭔가는 근데 홈 안 뜨면 힘들잖아. 옵션 뒤 이렇게 홈이 떠져야 해. 뭔가는 큐브런에서 제레나 하는 게 제일 좋아. 띄우려면 데니티 벨트도 고대였고. 제세스 아트마 제세스. 어 귀신들이 아니야. 좋다. 나 이런 거 있거든 근데. 나 침돌 진짜 옵션 띄우기 힘들어. 잘 안 떠? 드래곤 아웃? 라트마 투구 고대긴 한데 스킬 추댐이나 뭐 극하기 없어서 못 쓰고. 역병 신발 아웃? 아웃? 장갑 이렇게 있잖아. 이건 너무 급피도 낮고 극하도 낮아. 별론데 이런 거 뜨면 고대 아니더라도 낫도 극하 급피의 재감이나 극화급피 고정에 재감이나 이제 광피, 공속 이렇게 달려야지. 뜨면 고대 아니더라도 꼭 놔둬요. 소위 말은 이제 그 주스테스 날리고 딜 옵션을 하나 더 챙기는 이제 쿼드라라는 이제 쿼드라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. 스킬 트리에 따라 가지고
이런 식으로 이제 뭐에 구색이 갖춰져 있는 거 장갑이 뜨면 고대 아니더라도 버리지 말고. 요거는 근데 급피가 너무 낮아. 극학도 낮고. 인가. 오늘은 뭐 꽝이네. 장갑은 이제 고대 아니더라도 딜에 관련된 옵션이 꼽혀 있으면 네. 그런 거 뽑기 진짜 힘들거든. 아웃이네. 그런 거 꼭 놔둬야. 오늘은 꽝. 어, 야매미사 이거 강대한 가락지 뽑아야 하는데 재련재료 174개 30번 돌릴 수 있네. 좀 돈 모아서 하자.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시고대가 뜨면 좋은 게 원시고대는 이제 홈이 고정이거든. 홈이 고정이니까 확실히 좋아. 응? 뭐지? 아 자리 비우기구나.